어, 됐다. 어, 어, 이거 또 생길 텐데, 근데 이거? 어, 세다. 얘는 혹시, 맷집은 약해요, 생각보다. 아하, 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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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봤다. 아, 저쪽 있다. 쨔쨔쨔쨔. 죽이면서 간다 그냥. 죽여. 스킬 포인트 빼. 먹지 마. 이걸 이걸. 그렇지. 아이템 다 버려. 아이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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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됐어. 아이템 버려. 아이템 버려. 아이템 버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세요. 아, 좀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아우, 지나갑시다. 아우, 미안합니다. 아, 이자. 지나갔어. 됐어. 못 돌아오고 있지, 여기는. 야, 자, 타임. 만들어, 만들어. 작살. 작살을 만든다. 작살을 만들어. 깼나요? 깬 건가요? 저 밑에 열쇠 하나 버리고 온 것 같긴 한데 버립시다. 필요 없어. 어차피 엔딩 보면 열쇠 따위는 의미 없는 일이야. 기드만! 나 세이브 좀 해줘. 와, 진짜 어려운 건 운이 최고네요. 아, 근데 나 운 꽤 좋죠. 여기 열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뭐야, 하지 마. 열쇠 없나, 여기? 보스를 오히려 쉽게 깨시네요. 아, 그러게요. 나 이상하게 어려운 보스는 의외로 되게 쉽게 깨네요. 아이러니하게. 열쇠 지나쳤어요? 버립시다. 버립시다. 열쇠 버려봐. 네. 혹시 몰라서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디로 내려가야지 잘 내려갔다는 소문이 날까요? 저쪽인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죠.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지? 안 돼, 안 돼. 혹시나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거기 다시 하면 난 못해요. 여긴가 보다. 이쪽으로? 까마귀? 어, 임마. 저리 가, 임마. 이 가방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오! 뭐지? 어허! 슈퍼맥! 매그넘 탄알이 세 발이 들어있었네요. 장전 좀 해놔야지. 어, 다섯 발짜리 매그넘. 보스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걸? 에너지도 한번 회복해주고 사치를 좀 부립시다. 왠지 여기서 죽으면 아까 거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일 절대 없이 거기를 다시 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세이브. 뭐야?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어. 뭐야? 인간. 제가 미쳐가는 겁니까? Am I going crazy? If one wishes to survive, one would do well to consider who they trust. 이런 진정. 옆에 있는 애들이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 이거, 어, 어, 이거 비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잠깐만, 은근히 안 되죠? 세이브, 세이브. 아, 이런 와중에도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입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거의 힘들 때도 이렇게 웃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어. 저렇게 어 저런 치마가 음란해 보일 줄이야. 자, 자 이런 건 의미 없어. 메인 총 핸드건, 핸드건을 올려주겠어. 핸드건이야말로 지상 최강의 무기예요. 탄창 크기 업그레이드. 재작전 시간 아니야 데미지 업그레이드. 연사속도는 의미 없어. 재작전 시간이 중요해. 아 정확도 업그레이드 됐어. 탄창 크기 업그레이드. 아 핸드건 총알 개수도 50발까지 늘리면 좋겠다. 맞아. 아 핸드건 총알 개수 50번 50개로 늘려야겠다 다음번에. 세이브. 어 뭔가 되게 여유롭다. 8발 장전되니까. 아니 아까 전투할 때 같이 이동했던 여자는 딴 사람이에요. 내 이제 형사 동료. 이번엔 쪽지가 없네. 나가자. 사각도가 또 나오진 않겠죠? 설마? 방금 먹은 거 뭐였지? 아 주사기. 주사기 먹었어요. 대박 대박 대박. 오! 이것도 매그넘 총알 아니었나? 샷건이었나? 오이차. 오! 스킬! 아 300개 꼴랑 도구. 어! 오! 10발. 아 이거 매그넘 탄창을 좀 더 늘려야겠다. 갖고 다니는 보급품 숫자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어, 이거 봐라 이거. 아! 함정이었구나. 또 나오나 보다. 이게 아까 그 사각도 그놈 자식이 설치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함정이. 조심해서 해야겠는데? 아, 저거 왠지 기분 나쁜데. 좀 이거 총알 좀 만들어 놔야겠다. 어, 만들어 놨어. 치게 하면 안 되나 그냥? 뒤에서 그냥 한 대 딱 때려버리면 안 돼? 칼로?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자식아! 하하, 저게 뭔가 했네. 아우 이게 또 뭐야? 아유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야? 아유 사람 살려요. 아우 사람 살려요 진짜 너무하네. 야, 저, 자, 와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야, 내 진짜 일부러. 일부러 나를 다가오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한 거야? 여기도 설마? 아니야. 와. 다시 하자고? 아, 괜찮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아우! 다시 해. 죽자. 우, 죽자, 죽어. 야, 나 죽을 수도 없어. 너무하네, 진짜. 야. 죽고 싶어도 죽을 게 없네. 아, 뒤치기 쩐다 진짜. 뒤통수 쩔어. 통수 쩔어 진짜. 와. 네. 길이 너무 깊숙하게 있는데? 어, 지도 조각. 제요. 아, 자. 문도 열어놓고. 어허 어허 비었어. 순식간에 두 개를 한꺼번에 열었죠. 2단 열기. 이 게임을 오래 한 제 특별 스킬입니다.
이런 거 되게 잘해요. 2단 열기. 가자. 아, 손잡이 왜 안 돌리고 바로 차냐고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살짝 한 번만 해서 열 수도 있는데 느리니까 제가 빨리빨리 차버리는 겁니다. 오! 수류탄이었나? 어? 아이템이 굉장히 많네. 뭔가 거대한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깜짝이야. 응? 뭐야?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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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좀비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나중에. 아이템 또 없나? 조셉? 불. 소리 너무 나는데? 지나가는 데마다 트랩이 있네요. 순대가 걸려 있는데? 조셉! 야! 뭐야! 뒤에 또 모터 입고 다니는 거야! 또 사고 쳤어! 아하! 또 사고 쳤어! 아, 저거! 아, 어! 루비! 오! 헐! 주변 잘 둘러보고. 그렇지. 여기서 여러 번 죽으실 듯? 아, 그래? 이거 뭐야? 이런 대박? 열쇠 나이스. 나오기만 해야죠. 뭐야? 잠깐만. 로봇 청소기. 잠깐만, 로봇 청소기 저거 뭐야? 로봇 청소기! 저거 뭐야? 아, 시점 그지 같은데,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뭐야? 뛰었어. 아까 뭐 숨는 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떴는데 이거? 뭐가 뭐 파란색 버튼인가? 아, 저 불이 안 날 때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젠장아. 헐. 없네. 얼척 없어. 야. 마녀의 집. 3D로 만들어진 마녀의 집. 저 어떻게 알고 피해? 아. 저런 것도 해체가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타이밍. 오케이. 이번엔 열쇠가 눈에 안 닿네. 그냥 깨면, 그냥 깰까? 괜찮은데? 됐어. 타이밍. 들어. 오케이. 연산. 이런 쓰레기 같은 야, 이 자식아.
니가 사람이냐 이 제작자. 이 제작자 어디 삽니까? 미국 삽니까? 이거 진짜 엄청나네 진짜. 와 사람 미치게 만드네. 네. 야 함정을 진짜 끝내주게 팠네요. 666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그냥 여기다 함정을 파놨어요. 하지만 조급할 거 없다는 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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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이 뭐 그렇게 저기 할 건 아니군요. 아, 뭐야. 됐어. 야, 왜 안 돼? 됐어. 오케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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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려 다 버려. 아이템 있고 다 버리고 다 버려. 아. 죽겠다 진짜. 네. 조심 조심. 네. 여기 아이템이 먼저 있을 것 같아서 조셉이 도망간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일단 아이템을 좀 먹죠. 탑이지 발언하지 마시고 남의 방에 가서 탑이지 발언을 해요. 네, 가죠. 둘, 하나, 둘. 아, 스카!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왠지. 어, 이것은 함정의 스테이지인 것 같아서 어딜 가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수상해. 아. 아, 너무하네, 진짜. 아, 그, 오, 야, 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자만. 저 사람의 타겟이 사라졌으니, 그는 다른 타겟을 찾게 될 것이고. 빌어먹어. 와라. 잠깐만. 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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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히려, 여유를 두고. 들어가. 어, 끝이야? 끝났어? 뭐야? 에? 리얼? 레알? 진짜? 진심? God damn it. 깜깜해. 어, 이거 총도 안 쓰고 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어, 뭐야, 갇혔어. 어, 뭐야, 작동하네! 버그인가? 어, 됐다, 됐다, 됐다. 간단하게 끝났네요. 작살 좀 만들어 놓자. 아, 작살 업그레이드 해놓고 잘했다, 진짜. 이것을 업그레이드 안 했다면, 과연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난 울면서 저기 뛰어다니고 있었겠지. 막 계속 아, 울면서. 아, 챕터 6쯤에서 이제 울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아직도 보스와 함께 싸우고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간 프로젝트로 돌려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게임으로 우리 방에서 퇴출당하고 이제 저 작사를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 저희 레슬리랑 같이 있네. 도도하게 걷는 저 여자. 편하게 걷고 있죠? 저렇게 개활지를 조심해서 가야 될 텐데. 응? 성냥은 가득 찼고. 자, 좀 이번 챕터 좀 끝내자. 개활지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요. 아, 개활지. 개활지 왜요? 개활지. 네. 소리. 여기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갔다가. 없었다. 아, 저 부서지나? 부서진다. 아, 좋았어. 그렇지. 이게 부서지는 거구나. 이 노란색은. 군필자라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다르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됐다. 어, 이제 뭔가 된 것 같다. 어, 손잡고 가는 거 봐, 저거. 환양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왜 왔지? 청바지가 참 잘 어울리는 여자죠. Protect me? Yes. That's my job. Good, good, good. When I get home, they'll be surprised. 응? 뭐야? 갑자기서 주인공이 바뀌는 느낌? 어, 왜 이래? 하지 마. It's not your fault. 아, 왜 그래? 그만해.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know what he'll become. I do. I've seen it. You don't understand what Ruvik is after. So tell me, what is he after? He's after. 아, 얘가 루빅이야? What he needs to finish his science project? Don't patronize me. I have orders. 아닌가? I can't let him have this boy. Leslie is the only one he can. 아, 루빅 아니에요? 아, 아우! 어, 아우, 죽이지 마! 아우! 야, 이러면 안 되지! 아, 나 또, 아. 조셉! 조셉, 제발 좀 조셉. 아우, 총을 도대체. 아까 맞았어. 몇 방을 맞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또. 아하! 조셉은 또 총을 맞았다! 도대체 몇 번째인지 그의 온몸은 이미 총알구멍! 하지만 꿋꿋이 늘 생기 발랄하게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낙천적인 성격을 느낄 수가 있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낙천적인 성격. 오늘 수능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방장의 마음, BJ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수능 화이팅! 이게 또 이런 얘기가 또 수능까지 연결되는 이블리딘으로 시작해서 수능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구조, 이 서사 구조. 저희 방에서만 맛볼 수가 있죠? 네. 아, 수능. 총알구멍으로 숨쉬고 있었구나.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걸. 아. 오늘은 지금 홈쇼핑 방송이라서 엔딩을 못 봐요. 오늘 홈쇼핑 방송 마지막 날이에요. 먹을 걸 준비했어요. 재밌는 코믹 쇼를. 아, 나, 아, 끝났어. 아우, 이렇게 쓰면 돼. 아우, 내 지금. 내 갈비뼈가 다 뿌개졌겠는걸? 아, 괜찮아. 조셉은 총 세 발 맞고도 뛰고 있으니까. 아이, 자. 꼭 살아야 돼, 조셉. 아. 챕터 14. 울테리어 모티브. 자, 좋은 이야기죠? 저도 늘 마음속에 그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주사기. 보이시죠? 네, 영화 스포하지 마시고 쫓겨납니다. 총알 진짜 많이 준다. 꽝이네.
엔딩 아 내일 아 이거 내일 모레 봐야겠네. 저 1시 반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내일 수능 못 보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해요. 이거 보다가 여기서부터는 내일은 홈쇼핑 방송하고 내일 모레부터 가도록 하죠. 맵 구조 확인부터 해볼까? 자 뛰어댕겨. 그럼 나머지 시간을 맵 구조 확인의 시간으로 자 이렇게 미리미리 예습이죠? 갑시다. Previously on Evil Within. 내용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이용해주세요. 아이차 뭐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어. 여기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함정이 있던데. 지금 그렇지. 요런 함정 굉장히 빡친 함정이지만 템도 좀 먹어주고. 아무것도 없구만. 어! 스킬 포인트 초딩민선인 것 같습니다. 어그레시브인 거 같아요. 비었어. 어 비켜줘. 어 오케이. 먹으면 해롱해롱해지는 약을 받았죠. 스나이퍼 총알 성량은 계속 찾고. 어 지도조각 아주 좋구만.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네요. 화이차! 프레디는 내일! 내일 할 테니까 내일 오세요. 아까 전에 끝났죠? 어? 이거 뭐지? 빡종은 아니지. 빡종은 아니고 내일을 기약한 거죠. 오늘은 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오늘 심신이 미약해서 어저께 이틀 동안 피곤했기 때문에 화이차! 심신이 미약해서 어? 세이브 소리가 들린다. 왔다. 아 이거 그지 같은. 이봐. 헤이. 나이스. 저게 이제 폭탄이거든요. 잘 조심해서. 걸리지 않게. 저기다 폭탄이거든요. 조심조심. 아! 총알 아까워. 다 터트려주고. 이 게임은 3D 게임계의 마녀의 집. 마녀의 집 쭈꾸루 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함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비를 못할 함정. 그러니까 이곳에 이런게 있었겠다라는 걸 예측을 못할 함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이블 위딘이라는 게임이에요. 총을... 아 여깄다. 성냥인데 총은 아니고. 성냥이 꽉 차서요. 더 이상 안 먹어져요. 어? 이게 세이브 방에 있었네? 마이라의 쪽지. 내 부인의 쪽지죠? 내 딸이 화재로 죽었어요. 근데 내 부인은 그게 사고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종된 상태죠, 부인까지도. 부인이 지금 이 쪽지를 남기고. 사랑하는 세바스찬에게 이 편지를 받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야. 내 조사가 진실에 너무 다가갔다는 뜻이지. 나를 다신 볼 수 없을 거란 의미야. 당신한테 숨겨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사실로부터 말이야. 아니라면 내 광기로부터. 내 파일 사본을 동원했어. 당신이 이걸 받을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혹시 받았다면 내가 시작한 일을 자기가 끝내줘. 제발 릴리를 위해 진실을 밝혀줘. 날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사랑해 마이라. 어우 깜짝이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세이브. 딸이 지금 죽었는데 그 딸의 진실이 딸의 죽음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 초록색 젤을 쓸 생각을 안 해봤냐고? 몸에 바르자는 얘기야 지금? 이런 젤을 쓸 게 있나?
회구 12,000개가 있었네요. 네, 기본 권총에다가 많은 걸 투자하겠어. 기본 권총이 생각보다 좋아요. 제일 많이 쓰니까. 아니야, 매그넘은 너무 강하니까 이거는 따로 주지 않겠어요. 난이도를 낮추기 때문에. 샷건, 샷건 치명타를 좀 더 올려주고 싶은데. 아, 30%로. 아니 아니 아니야, 샷건 데미지를 좀 더 올려줄까? 탄창 크기, 샷건 탄창 크기, 그 다음에 기본 총의 데미지. 됐어, 이 정도. 기본 총 재장전 시간, 아 기본 총 연사 속도, 아 재장전 시간. 죽었어. 그래,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쓰겠어요. 어차피 이제 뭐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열쇠도 하나 있네요. 그렇다면 또 스킬 포인트 받으러 가야죠. 제가 또 스킬 포인트 찾는데 귀신 아닙니까? 이 열쇠로 촉 좋은 남대로 알려져 있죠. 이 시체 보관소 안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지금 열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열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스킬 포인트도 있고 뭐 총알도 있겠죠? 이게 냄새가 납니다. 스킬 포인트 냄새가. 여기! 나왔네요. 10,000개짜리. 아, 아니, 아니었다. 아, 기본 총알. 아, 아, 기본 총, 기본 총알이 지금, 그저지 기본 총 총알이 지금, 이거 넘치도록 나오는 건데 지금. 샷건 총알이라도 나왔으면. 샷건 총알이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다시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시 다녀. 슈퍼 세이브는 안 해도 돼. 뭐 게임이 이미 너무 쉬워졌어요. 어, 여기 보스가 있나 보네요. 이번 판에는 이 실종자, 이게 그 판의 보스라고 볼 수 있죠. 아이반 디아즈, 취재 중 들어오지 않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엘크리버 마을의 카메라와 수출 발견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종자들이 지금 보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얘 부인은 실종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 이게 국외정보 관련 기관 화재 체포 완료. 지역봉사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다. 이 지역봉사센터는 국외정보 기관 역할을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아, 이거네. 아닌가? 내 딸이 불타 죽었던 이유가 저거 아니에요? 국외정보센터? 뭐 FBI 같은 거 말하는 건가? 딸이 그 보모랑 같이 뭐 봉사단체인가 어딘가 뭐 건물 갔다가 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첩보단체로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닌가? 아, 집에서 타 죽었어요? 아 그래? 우리 집이었구나. 어? 이런 곳에 또 아이템이? 어? 어, 야야야,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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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아, 가만있어. 아, 이제 불태워버릴 거 그냥. 너 도끼 좋아 보인다. 그렇지, 어허. 어, 왜, 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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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 총이 필요해요. 이 총은 저놈을 위한 총이야. 짝퉁 루빅. 자, 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됐어. 오케이. 이 총은 저놈을 위한 총이에요. 이게 있으면 편해지지. 짝퉁 루빅. 불태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놓고 왔던 성냥 먹고 와야지.